앞서 전해드린 대로 충남 아산시 보일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아산과 천안 상공은 한동안 매키하고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12,000세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불안과 걱정도 컸습니다. 이어서 이선학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아산시 탕정면과 천안시 불단동 일대 주민들을 깨운 건 소방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보일러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수시간 동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됐습니다. 매캐한 냄새를 동반한 검은 연기는 하늘로 치솟아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불길과 연기에 놀라 119에는 주민 신고가 70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은 도로 하나를 두고 12,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다 보니 일부 주민은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지금 연기가 새까맣게 치솟았고 거실에서 보니 그냥 이게 타고 해가 떴는데 그걸 가리적으로 하늘로 그게 구름인지 뭔지 모르겠고. 아산과 천안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주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기와 세종 등 인근에서 출동한 소방 장비 등으로 화재 현장 인근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드로 불길이 잡히며 검은 연기도 차츰 줄어들면서 주민들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새해 첫날 아침부터 대형 화재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